국회가 개원된 지가 이제 올해로 70주년이 되는데요. 뭐 의장님으로서 좀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약간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이 이 70주년을 기하면서 좀 새롭게 인식돼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. 뭐 국민들에게 좀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예.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제 지금 국회가 그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왔고, 또 지난 2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이제 국민들 눈에는 국회는 항상 싸움만 하고, 또 일은 제대로 안 하고, 또 그냥 개인의 이익만 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국회 탓이죠. 그렇지만은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난 20년 동안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, 또 투명성도 굉장히 많이 좀 좋아졌고, 소위 말하는 뭐 특권 이런 것도 제가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노력을 한것 등을 포함해서 사실은 진짜 자세히 보면 특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좀그 국회를 믿고 이제 국회에게 좀 신뢰도 보내고 국회가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께서 애정과 그 성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의장님의 어떤 생애와 또이 정치적 역정에 비추어서는 저희 질문이 너무 소략해서 죄송스럽고요. 예, 네, 맞습니다. 이제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이번 인터뷰를 기회로 꼭 남기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. 예. 예, 이제 정치인은 수입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. 어느 나라도 뭐 스포츠맨이건 뭐 문화예술인이건 기업인이건 다 외국인을 기용하지만 이제 정치인은 외국인을 기용하지 못하죠.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내부에서 괜찮은 정치인을 우리 대표자로 뽑아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, 이제 좀 싹이 보이는 정치인들은 국민들께서 좀잘 키워 주시고 해서 좀 좋은 정치인들이 더 많아지고, 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정치도 기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치에 대한 관심과 좀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잘 구분을 해서 아닌 경우에는 아닌 거고 또 괜찮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좀잘 구분하는 이제 그런 성의도 좀 보여주셨으면 사실은 뭐 정치가 직접 자기 생활하고 맞닿지 않기 때문에 좀 소극적일 수 있죠. 그리고 좀 이렇게 멀리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정치가 그래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들께서 좀잘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.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뭐
적극 좀 참여, 정치에 참여도, 정당에도 좀 가입해가지고, 정치에도 좀 참여를 하고, 의견도 좀 제시하고, 그래서 정치는 저건, 꾼들이나 하는 일이고, 남이 하는 것이다, 이런 생각보다는 내 생활의 일부일 수 있다.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, 특히 이제 신세대들이 좀 바쁘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정치에 좀 참여를 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. 재단법인 국민시대에서도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펼치셔서 국민들이 또 참여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. 그동안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 번 내주셔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기록으로 잘 남겨서요.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면서 여럿이 함께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쓰셨습니다. 수고 많이 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